성공한 사회복지사들, 성공한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그 가장 공통적인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그 조사를 이제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했겠죠. 그 진짜 성공한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하면 어떠한 자질 요소를 갖추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주요한 여러분 관심 사자 성공해야 되겠고요.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거의 꺼내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이런 조사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 학자들, 교수들이 하는 일이 이거니까 성공한 복지사들은 어떠한 자질 요소를 갖추어야 될까요? 성공한 리더들은 어떠한 자질을 갖춰야 할까요? 이러한 연구조사들이 오늘도 많이 쏟아져 나오겠지. 교수님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연구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조사에서도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그 성공의 요소가 뭐냐? 뭡니까? 정치입니다. 성공하는 정치, 성공하는 행정가, 성공하는 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 갖춰야 할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모든 연구조사자들이 낸 결론에 의하면은 가장 공통된 요소들 중에 하나가 경청, 리슨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그러면 불리한 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지금 얘기한 이 뜻의 개념을 우리가 잘 습관화시키는 생활 속에서 살아가시면 좋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리한 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지금 얘기한 이 뜻의 개념을 우리가 잘 습관화시키는 생활 속에서 살아가시면 좋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진양이 앞자리에 오신 이유가 경청을 잘 하기 위해서 앉으셨다고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나오신 분이 한두 분 계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것이라는 개념을 잘 알면은 스스로 알아서 잘 한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경청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리해 보세요. 경청 뜻. 당신 분을 위해서 경청의 뜻이 뭐냐? 우리말은 그 어원이 거의 다 한자에 있기 때문에 한자를 우리가 읽는 거죠. 한자에 있기 때문에 뜻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려면 한자를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없는데 자 경청 뜻 잘 실감을 잘 실천했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눈으로 보기 전에 자, 여기다 표시를 하는데 누구한테? 우와! 이분이라는 게 계시는구나. 여러분 네. 우와! 우리 대학님께서 오늘 경청하셨군요. 교수님이 오늘 대학님이 지금 둘러 있는 선생님들 한 4, 50명 지금 앉으시는데 이 4, 50명이 대학님들을 상대로 해서 이 강의를 하라니까 너무 좀 가슴이 떨리고 그리고 긴장되죠? 긴장할 필요 없다 그냥 편안하게 대하면 되죠. 임금님이라고, 총장님이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긴장하면, 면접관이라고 긴장하면 불안하게 돼요. 그냥 제일 자기와 친한 사람인 것으로 체면을 걸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래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은 진짜 막 공식적으로 왕이다, 킹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되지. 고객, 편안하게 고객들이다. 우리 회사를 찾아온 물건을 사기 위해서 찾아온 고객들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고맙잖아요. 고객이 오니까. 고맙죠? 우리에게 고마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자연적으로 좋은 커뮤니케이션, 소통 실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왜요? 여러분이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교수님이 기분 좋지. 그냥 이 4, 5천만 명에 해당하는 국민들 중에서 이 젊은이들 그냥 학생이다라고 강의하는 경우 내가 임금님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시겠죠. 여기 앉아있는 분이 앞으로 다 여왕님, 임금님 되실 분들이라고 가정하고 강의를 하면 교수님의 강의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수님이 강의하는 교수님을 임금님이 오늘 와서 강의한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잖아. 그렇죠? 최욱씨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이제 결혼하면 와이프의 호칭은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보 이거 진짜 정말
보물과 같은 것으로 와서 간주하고 대해주는 거, 여건데, 보물, 보물. 요한마마, 대왕이요. 최우식을 바로 대왕마마가 된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임금님 얘기 안 되시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뒤로 앉는 거라, 임금님이 여기서 막 안 되시니까, 얘기를 이상하게, 임금님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죠? 이걸 듣고 하는데, 어떨 때 뒤를 듣고. 임금님 얘기를 하니까, 두, 보통 때 그냥, 살아가는 거와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뜻을 뭘 하실 때, 대강대강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자, 여러분은 이 두 귀와 한번 적어보시죠. 자, 우선 여기 자, 한번 적어보시죠, 여러분. 임금님에게 딱 자정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아, 임금님들 오늘 또 다 어제 내에 나오셨군요. 대통령이 수습기 시간 내에 또 나오셨군요. 대통령께서 오늘도 수습기 시간 내에 나오셨군요. 그래서 이 임금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분이 아주 귀중한 이 귀와 그 다음에 눈과 또 우리의 이 산만한 흐트러진 이 마음을 딱 하나로 모아서 임금님이 하시는 말에 직접 몰입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하느냐. 평소에 여러분이 하는 그 행위에 10배의 노력을 기울였어요. 경청이라는 뜻의 의미를 몰랐을 때의 여러분의 그 노력이죠. 그 경청이라는 단의 뜻을 몰랐을 때 여러분이 대강 들었을 땐 그 여러분이 노력, 행위에 몇 배를 달려가자. 10배를 더 여러분이 신경을 직접 몰입을 해서 임금님이 하십니다. 임금님은 바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교수님, 여자에 앉은 친구자, 친구가 하는 말에 귀담아 기울이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직접 몰입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경청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아, 내가 경청을 하면서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죠? 이 정도 잘하면 다 성공할 수가 있다. 누구에게,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서 경! 그 사람을 향해서 항상 여러분이 몸을 낮추면서 대해주도록 하자. 그런 뜻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너무 경청의 태도를 대신해 주셔야죠. 최정민장님. 와, 최정민장이 지금까지 수업하시면서 보여주신 경청의 그 태도 중에서 최고로 멋진 경청 태도를 보여주셔서 박수 한번 주세요.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라는 그 정금으로서 스마트폰을 끄시고 해가지고 이 촬영을 딱 하시는 정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그만큼 열성적으로 내가 교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눈에 보여주잖아. 정금으로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 듣고 있지만 다 다르다니까요. 우리 미스 심제 모세 정면 모습 얼마나 열심히 듣습니다. 김현희 양 정면 모습, 제 모습은 저게 뭐예요? 짓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당신의 말을, 임금님이 하는 말을 생각같이 강조하고 나의 온 두 귀와 눈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열심히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지금 귀라고 듣고 있습니다 라면서 보여주는 상징물이에요. 상징물.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또 교수님 강의할 때도 여러분이 지금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다 들으면서 하죠. 여러분의 그 표정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보여드리는 눈동자를 드러내면서 내가 강의하는 것이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경청에 드는 그 여러분이 그 노력 행위를 내가 피드백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교수님 강의가 막 힘차게 열정적으로 디나믹하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잘 경청해 주고 있다는 그 증거가 교수님이 표정이 막 심금감이 떨어지고 뭔가 좀 역동감이 자꾸 약해지면 여러분 경청을 잘 안 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교수님은 누구라도 여러분의 누구입니다.
정말 힘이란 사람을 여러분이 다 지금 희망적인 심리 상태 속에서 많이 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소통은 경청이다. 말 잘해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말을 잘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로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괜히 한마디 잘못한 행위로 인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소통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소통은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소통하기 좀 어렵게 느끼시는데 커뮤니케이션, 소통 커뮤니케이션의 자리입니다. 소통 the communicator the greatest communication in the world is listening greatest 가장 위대한 거 great come the greatest the plus 최상위 EST 짧은 비명사는 the EST죠 긴 명사는 the most handsome student in this class is 누구한테 챔피언이니까 진용채 is the most handsome student in Korea 어디에서까지 또 지정을 해야 옳게 이제 말이 되는데 the greatest communication in the world is listening 최상급에는 항상 그 장소를 지정해야 됩니다 가장 위대한 소통은 어디에서? in the world in the class in Korea 그래서 여러분의 입과 머리는 여러분을 곤란한 경우에 앞에게 할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머리를 잘 써서 너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너무 또 여러분 무든한 머리를 굴려가지고 실패할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입을 잘못 벌려서 실패할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귀는 절대로 여러분을 곤란한 상황이 빠뜨리지 않으니까 귀를 항상 열고 두 귀를 조금 씌워서 흩어진 귀를 하나로 모아서 여러분 잘 들으시도록 하세요 귀는 여러분을 절대로 곤란에 빠뜨리거나 실패에 이르도록 하지 않습니다. The more the better. 많이 잘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여러분의 희망, 성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이 이유를 지금 두 기다 기 입을 한번 잘못 노리면 실패에 나라고 떨어질 수가 있지만 또 머리를 잘못 굴리면은 여러분이 위기의 상황에 빠질 수 있지만 귀는 아무리 많이 써도 여러분을 공격에 빠뜨리지 않고 오로지 여러분을 더욱더 좋은 성공의 반대로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수단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입은 하나, 귀가 둘이 있는데 그 이유는 됐습니다. 인간은 입은 하나, 귀는 둘인데 왜 하느님과 석가와 공자와 맹자와 부처님과 마음에 들리겠어 인간이 입은 하나 귀는 두 개를 주셨을까요? 왜? 뭐 때문에? 됐습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신이 입은 하나, 귀는 두 개를 주셨을까? 입을 두 개를 줬으면 좋을 텐데, 입을 두 개를 줬으면 이걸 한 입으로 이거 마시고, 또 한 입으로 이제 명장 또 하나 주세요. 한 입으로 또 이거 먹고,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 텐데, 오른쪽 입으로는 먹을 거 씹어 먹고, 왼쪽 입으로는 마시고, 또 왼쪽 입으로는 고구마 먹고, 또 왼쪽, 오른쪽 입으로 잡아먹고 일하면 너무 편리하고 좋을 텐데 아, 이 신이 하나밖에 안 준 거야 쓸데없는 귀는 두 개를 주고 됐습니까? 왜 그랬을까? 여기 보세요 네. 우리 인간에게 신이 왜 입은 한 개 밖에 안 줬는데 귀를 두 개를 줬나요?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를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이게 신이랑 탐지에 나오는 이 의미까지도 잘 해석을 하시죠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를 해라! 한번 얘기했으면 여러분이 상대편이 두 마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해라. 자기가 계속 이야기하지 말고 한번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 들어주고 그 사람이 두 번 이야기할 동안 고개를 세 번 끄덕끄덕 해주시면서 나는 당신의 말씀을 왕의 말씀처럼 잘 듣고 있습니다. 인정의 표시를 해주라. 공감의 표시를 해주라. 찬성의 표시를 해주라. 그 말이에요.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를 해라. 누가 한 얘기입니까? 탈무드에서 나온 얘기예요. 탈무드는 이 개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생활 배워서 지친 세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많이 배출한 민족. 개인과 한국인이죠.
한국이 더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이 세인의 그 성공 지침서, 생활 교훈이 탄문의 사회 이야기니까 탄문을 많이 읽고 여러분이 최대한 많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여러분이 일단 장사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탄문들을 여러분의 장사의 성공 요인으로 이제 잘 사용하면 다시 나갈 수가 있어요. 개인들 장사의 진짜들이냐, 장사의 기재들.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면 여러분이 다 장사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 남이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장사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장사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한번 이야기하고 상대가 두 번 이야기하도록 만들어주고 상대가 두 번 이야기하는 동안에 공감의 표시로서 고개를 세 번, 세 번 끄덕끄덕 해주시든지 눈동자 눈빛을 세 번 동의해 주시든지 하여간에 여러분이 잘 제스처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그래서 경쟁의 법칙 1, 2, 3 박나리야 1 열리면 다시 제주 안 봤습니까? 자, 그래서 이 경쟁의 1, 2, 3 법칙 박나리야 1 얼마 동안? 1분간만 말하고 서은이냐? 소득식 2분 듣는 동안 고개를 3번 끄덕끄덕 해주시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고기 온다 약간 1척 2덕 잘 들어주면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1척 2덕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면 상대의 마음을 바로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 재밌네. 오늘 저렇게 열정적으로 경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아름답네요. 이 말은 여러분이 1분간만 말하고 상대가 말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그냥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가 2분 동안 이야기를 한다고 만들어줘야 되지. 아, 글쎄요. 그 비결이 뭡니까? 어쩌면 그렇게 경청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은 2분 안에 3분, 4분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3분, 4분 이야기하려고 하면 더 잘하는 거죠. 3분, 4분. 어차피 그렇게 경청을 잘 하셔야 비결이 뭡니까? 하면 경청 비결 이야기하려고 하면 3분, 4분, 40분까지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얘기하고 나서 그 배로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상대가 말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복지사가 하는 일이 그거죠. 상대의 고민, 괴로움, 고통을 이야기하도록 만들어주면 여러분은 훌륭한 복지사가 이미 된 겁니다. 얘기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 얘기 왜 합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할 대상자가 없으니까, 할 상대자가 없으니까 병나는 거죠.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의 그 가장 근본 원인들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대상자가 없을 때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살인, 방화, 폭력, 강간, 절도 행위로 이어지게 하는 원초적인 원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 나의 이 지금 하고 싶은 억눌린 말을 지금 해줄 대상자가 없다! 그럼 폭발하는 거죠. 누군가 다른 수단을 통해서 폭발하는 겁니다. 살인, 방화, 강간, 절도, 폭력! 이와 같은 것으로 이제 그것이 표출되어지는 것이니까. 복지사한테 가서 얘기하면 하면 사회에 얼마나 유익한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와 같은 범죄 행위를 우리가 다 방지해주는 겁니다. 미연히 방지해주는 거죠. 예방 행위를 하는 거죠. 예방. 미리 사고 터지기 전에 예방행위, 복지사의 업무, 예방행위 업무다. 말을 걱정하면 적이 많아진다. 말을 걱정하면 적이 많아진다. 최용신. 예. 자, 아무튼 이천득신입니다. 지하철 장면입니다. 최용신. 이천득신. 이! 다 같이 한번 걱정하지 마세요. 이천! 좀 크게 이천! 이천덕신 우리 교수님이 목소리의 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업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목소리가 중요하다. 이천덕신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계란을 많이 먹으면 좋은지 안 좋은지 건강상으로는
감동을 술이 많은데 그냥 개인의 신체적 조건이 맞도록 계란 한 번 먹어도 몸살이 좋아지면 계속 먹어 별로 안 좋아지면서 다른 또 광고를 취하고 일하면 좋아요. 자, 체질인 이야기 자랑의 형태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2초! 내가 하는 말만 따라 하시고 앞서가지 말고 자, 2초! 적신! 무슨 뜻이죠? 귀 기울여 들으시면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Listen to me, everybody. Listen to me. 항상 대할 때 임금님으로 대하도록 하세요. 좋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임금님이면 여러분 좋잖아요. 임금님하고 대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예요. 성공하시는 좋은 기회지. 다 임금님입니다. 여러분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은 고객이잖아요, 고객. You are the king! 우리 회사의 고객님들, 임금님들. 손님은 잘 만족시키면 식당 주인을 하든, 뭐, 예의사 사장을 하든, 뭐, 곰팡이 주인을 하든, 호텔 매니저를 하든 손님이 이제